2024년 재개발 임대주택 토파보기 진행을 맡은 오현정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4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재개발 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재개발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건설한 재개발 아파트의 일부를 재개발정비사업 철거세입자에게 특별 공급한 뒤 잔여 공가에 대해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 세대수를 포함하여 총 87개 단지 1463세대입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무려 18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재개발 임대주택청에게 자격요건 알려드려야겠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신청 자격 중 먼저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1순위로 해서 먼저 공급하고요. 남은 주택에 있는 경우 50에서 70% 이하인 2순위에게 공급합니다. 자산 기준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가액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수에 따라 기준 비율이 10에서 20%를 가산하여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입주자 선정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한 건데요. 올해는 1순위, 배점 합산,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전산 추첨, 2순위 순으로 변경됐습니다. 세 번째, 청약저축 전환 가입에 대한 가점이 인정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 등의 입주자 저축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청약 납입 횟수 가점 부여 시 전환 전의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에서 모집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를 함께 알아볼까요? 단지별로 50호 이상 모집하는 곳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강북구의 SK 북한산시티 32제곱미터와 금천구의 시흥벽산아파트 32제곱미터 모두 60호나 모집하고 있네요. SK 북한산시티의 경우엔 북한산을 뒤로 두고 있고 시흥벽산아파트는 관악산을 끼고 있어서 대표적인 숲세권 아파트로 꼽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 임대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87개 많은 단지들 중에 임대료가 월 10만 원 이하인 곳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동작구의 상도 권영아파트 32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약 935만 원에 월 임대료 9만 1,9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일반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 걸 생각하면 와, 임대료가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죠. 성동구의 청계벽산아파트 26제곱미터의 경우 임대보증금 712만 원, 월 임대료는 87,100원인데요. 인근의 비슷한 평형의 단지가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역시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지별로 보다 자세한 임대료는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인데요.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공급 시 정한 조건을 유지한다면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과 모바일 청약 신청이 원칙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하시면 되고요. 청약은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에 한해서는
방문 접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접수 기간은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특히 자치구별로 방문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접수일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신 후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접수는 인터넷과 모바일 청약으로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문 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지별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청약 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엔 중복 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되니까요.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2024년 재개발 임대주택 토파보기 어떠셨나요? 청약 신청 세부사항 반드시 숙지하셔서 2024년 재개발 임대주택 청약 신청 무사히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